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꾸어링 아트 19번째네요.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캠퍼스에, 캠퍼스 사이즈는 여기 있습니다. 정사각형 30 곱하기 30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로운 기법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구입을 했죠. 근데 종류별로 다 있어서 여기에다가 물감을 부어서 요 위에다가 부게 분 다음에 다시 여기다 부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나 실험해 보겠습니다. 물감은 지금 네, 예쁜 지금 요거는 제가 아크릴 물감으로 메디움하고 섞어서 색깔을 좀 만들어 본 제조한 물감이죠. 네, 그리고 요건 옐로우 노랑 수성 페인트입니다. 요거는 네, 그리고 요건 펄인데 이름이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요 물감입니다. 크리스탈인가? 네, 요 이름인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네, 보여줬습니다. 요거는 프루시안 블루, 네, 아크릴 물감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제가 오일을 세 방울 넣었습니다. 실리콘 오일이죠. 그리고 요거는 보라색으로, 네, 배드 페인트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에다 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부어서 어떤 재밌는 느낌을 낼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장갑을 안 꼈더니 막 묻어가지고 안 되겠대요. 그래서 오늘은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네, 반짝반짝. 이거 막 떨어졌네. 이 장갑에서 나왔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마이크 소리가 잘안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앞에다가 당겼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베이스 페인트를 한번 부어 볼게요. 네, 이렇게 가운데다가 일단 이만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올려 놓겠습니다. 요 정도에다, 그렇죠? 그리고 물감을 만들어야죠. 여기다 보여야죠. 물감은 어두운 색은 사이드 프루시안 블루죠. 네, 여기다가 많이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래도 양이 조금 적은 듯한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옐로우를 붓겠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은 두 번째 이 작업을 해서 조금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붓는데 여기 칸이 좀 크네요, 이게. 처음 거는 많이 붓다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흐르고 옆에 막 그랬는데 조금 요령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쵸? 좋아요. 네. 뭐든지 나아져야죠. 그쵸? 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발전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로 해볼까요? 예쁜 핑크색, 다홍색 같아요. 이쁘죠? 요거는 핑크에다가 제가 마젠타를 좀 섞었어요. 그래서 예쁘게 제조를 한 거죠. 색깔을 만든 겁니다. 예쁘죠? 여기 조금 적게 만들었네요. 맞춰볼게요. 될수 있으면 양을 다 덜어서 깔끔하게 열심히 깔끔하게 다 알뜰하게 빡빡 긁어서 네 비슷한 것 조금 낫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예쁜 색 아쿠아색 같기도 하고 청록 바다색이죠. 청록색이라고 하는데 예쁜 색. 요 제품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색깔이 그렇죠. 펄이에서 그런 거 크리스탈 물감이에서는 예쁩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예뻐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잘 보이게 앞에다 둘게요. 네, 보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조금 방울이 봉글봉글하지만. 천천히 봐야 되겠네요. 오. 못 움직여 고정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움직이라고 놔둘까요? 너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수평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다시 복구했습니다. 여기를 이 안에서 섞였네요. 재밌게.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죠. 다음에 일단은 제가 요거 준비를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도 네, 이제 한쪽으로 쏠렸어요. 그쵸? 조금 들어볼게요. 모양이 이쁘게 나왔네요. 네, 요거 재밌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해야 되겠네요. 별 변화가 없네요. 그쵸? 이때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쭉. 예쁘게 예쁜 모양이 나오라고 이렇게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여 보고 이렇게도 골고루 퍼지게 예쁜 모양이 나타나게 색깔이만 이제 나타나네요. 예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건 밑판이에요. 이렇게 아주 모퉁이를 해서 다시 저쪽으로 쭉 내려가게. 전체적으로 네, 변화들이 일어나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재밌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잡고 네, 내리고. 조금 변화가 약한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상태에서 여기다 드라이기로 한번 밀어볼게요. 아름다운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괜찮습니다. 아주 이런 느낌들은 아주 새로운데요. 예쁘고 화사하고 어떤 자연의 느낌도 나오고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작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위로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들어서 해야 되겠네요. 불안해서 이렇게 요거를 해서 밑에다 만들어 놨거든요. 내가 고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볼까요? 아주 요 위에 느낌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여기 너무 이쁘게 아주 좋습니다. 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너무 이쁜 것 같죠? 이쪽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네, 제가 마음에 너무 듭니다. 네, 볼까요?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